지금 말씀으로는 고민되는 인생의 부분이 가장 큰 단어가 내 삶을 억누르는 게 나태다. 나태, 게으름.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본인이 나태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태함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냐? 원인이 지금 밝혀졌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 나는 이걸 해서 안 되는구나. 해봐야 소용없구나. 부지런히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원인을 본인이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무의식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나태함의 원인인 걸 오늘 지금 눈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면, 나태함을 깰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의 행동과 이게 오랫동안 지금 20, 30년 축적되어 있겠죠? 그 생각들이. 그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뭔가 했을 때 실패했다는 생각과 그게 나태함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실천할 때마다 나태함이 올라와요. 왜 올라오느냐?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 기억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태하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지금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인데, 생각이 많고 두려움인데, 그걸 생각까지 하기 싫고 행동하기 싫으니까 그걸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선한 단어가 나태함이에요. 사실은 그건 두려움이고 불안함이고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실천력이 무딘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는 나태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태함이라고 생각 단어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단어에 지금 자꾸 묻혀 있는 거예요. 내가 왕따다, 바보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 단어에 아이는 평생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이걸 내 귓전에 자꾸 들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딱 들었을 때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욕심이 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율적인 성공의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뭔가 시작할 때 기대치를 무조건 낮춰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이해되세요? 서예를 하도록 잘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간을 때우면서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여기 유명한 화가가 왔어요. 한 점에 6천만 원을 판대요, 그림을. 그분은 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는지 아세요? 그분은 본인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림을 그린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그럴 때가 가장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싶어서 여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못벌 텐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분노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창작의 열정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본인이 분노라고 단어를 지어놓으니까 내가 화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린 누구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 따라해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맞아요. 이게 진리예요. 없는데 안 맞으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인데 그 사람은 그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걸 뭔가 했을 때 실패하는 게 당연한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따라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다만 연습일 뿐이다. 다만 연습일 뿐이다. 그 연습으로 인해 성장한다. 그 연습으로 인해서 성장한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뭔가 할 때는 그냥 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내려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뭔가 하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나태함이 올라와요. 그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태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생기니까 욕심은 뭔가 완성하고 내가 우월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만 딱 내리고 뭔가 이제 시도할 때 자식도 다 키워놓고 이제 내삶 살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취미를 할 때도 그냥 시간에 대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요. 서예를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잘 써지는데 3시간째 하면은 서예가 잘안 써진다고 말씀.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셔서 5분, 10분 잠시 집중하고 명상을 하라 그럴 때는 잘해요. 근데 3시간 동안 여러분 부동 자세로 앉아있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선생님은 앞으로 1000일 동안 해야 될 것을 지금 빠르게 그걸 하고 싶은 욕심, 그것도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충분히 쉬어져요. 충분히 쉬어주면서 해나가요. 오히려. 몰입하지 말고. 자기는 모르게 또 몰입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환경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꾸 반대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은 누군가 하지 마라고 하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내가 부딪히니까 상대적으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몰입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안 좋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선생님의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내 무의식의 작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거기 막 집중하려고 애써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죠. 욕심이 있단 말이죠. 욕심 속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무리 잘해도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할 때 몰입하려고 할 때 아 내가 이걸 몰입하려고 하는구나 집착이에요. 그거 집착. 집착이 어디서 왔다? 남들이 예전부터 너 하지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무의식에 있어요. 우리는 담배 피지 마 하면 아이들 몰래 아버지 몰래 담배를 또 피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작용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좋은 몰입은 선생님이 깨어있는 게 좋은 몰입이에요. 내가 지금 서예를 쓰고 있구나라고 알면서 쓰세요. 예, 이따가 차명상할 때 그건 내가 몰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예, 그것만 오늘 그걸 신식 알아차림 신념처라고 해요. 신념처. 신식 알아차림은 차명상할 때 제일 좋으니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해나가요. 그걸 서예 쓰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신념처 수행을. 아셨죠? 붓을 보고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그게 신식 알아차림이에요. 그 하는 방법이 차명상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은 신식 알아차림을 한다.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아까 걷기 명상 했죠? 걷기 명상 할 때 5단계인가 그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였죠? 그게 신식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신식 알아차림이에요. 이해되세요? 몸 신자에다가 식은 의식이에요. 몸의 의식을 알아차림한다. 이걸 신식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아셨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은 똑같이 아까 걷기 명상할 때도 내 팔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집중하면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들이에요. 선생님은 욕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신식 알아차림, 그걸 신염처 수행이라고 해요. 이 신은 몸신자, 염은 기억할 때 염이에요. 우리가 이념 또는 뭐 사념 이런 얘기하죠. 염, 이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선생님은 몸은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전부터 하지 마라, 하지 마, 가두는, 누군가 가두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된 지금 현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명상 공부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진짜 내 몸과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죠. 보통 모르니까. 이런 걸 배우는 학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원인은 내 나이대가 되면 9년 정도 텔레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해나가려면 지금 이 마음에서 나는 이걸 그냥 내 현상 유지만 해나간다 또는 내 그냥 밥벌이만 해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다가서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 몸이 다쳐요. 지금 50견도 오고 뭐 다리 지금 잘 되든 다리도 안 되고 이거 반드시 몸에 어떤 세포의 영향이라든가 골격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운동 많이 하시죠? 네, 2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오히려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면서 이완하고 유연하게 하는 웨이트 말고
정말 걷기, 빠르게 걷기, 가능하면 필라테스나 가능하면 요가나 이런 걸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다든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선생님은 이 바깥 사람들과 대면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말을 줄이고. 그래서 선생님도 똑같아요. 지금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저도 욕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독심의 첫 번째가 탐진치,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이걸 고타마 시타르타는 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독 중에 가장 앞에 뒀어요. 이 독을. 욕심, 탐욕을. 근데 선생님께서는 능력이 있다 보니 정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젊고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선생님 오래 지속되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을 좀 칭찬해주고 다독여줘요. 이제는 뭐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지만 그 내면 안에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 채찍질해야 된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게 아니라 잘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능력치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잘하고. 근데 못하는 나는 없나요? 어디? 똑같이 있죠. 잘할 때 내 모습을 잘할 때 내 모습을 너무 사랑하니까 못할 때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녁에 라면 먹고 얼굴 팅팅 불어가지고 쌍수한 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얼굴 탁 봤을 때 이게 내 얼굴이다. 그 얼굴도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다 꾸며놓고 레스토랑 갈 때 예쁘게 차려입고 이브닝 드레스 입고 화장 한 시간 동안 해서 거울을 딱 본 그 얼굴도 아, 나 너무 예쁘다. 그것만 SNS 올리고 누군가의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못생긴 내 얼굴도 화장 안 한 내 얼굴도 자연스럽게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잘하고 능력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탑이 됐고 점장들한테 인정받고 이 사람은 최고다. 내 앞에 사람들이 쫙 있는 이런 상황에 나가 항상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고 하면 급격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감정 기복이 큰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영향이 탁 오는 거예요. 몸에 영향이 오면 그때는 정말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제가 그 스트레스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절 하세요, 절? 전 전교가 없거든요. 없는데 절 운동으로 저는 건강을 유지해요. 그래서 하루에 오늘 무조건 10분 이상 절하세요. 절을 뭐 108배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10분 정도 절하면 한 7, 80배 정도 돼요. 80배. 요 정도만 시작해서 오늘부터 3, 7일, 21일만 한다라는 생각.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오면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부터. 그래서 하는 방법을 끝날 때 차명상 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화가 많고 생각이 많고 울분이 많고 어떤 탐욕과 욕심이 많을 때 그걸 하면 숙여지고 사라져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꼭 하고 한 번에 108배 하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0분 동안 스마트폰 좀 덜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